묘를 알아볼까요? 이 묘의 지장간에는 갑과 을이 있습니다. 갑의 뿌리 내리는 시간이 좌우 확산하는 이 을의 에너지로 바뀌는 건데요. 이른 봄에 새싹이 땅 위로 올라와 산과 들의 파릇파릇한 싹을 확산하는 겁니다. 다만 이 과정은 먼저 갑이 먼저 땅 밑으로 뿌리를 내린 후땅 위로 오르기 시작하여 땅을 뚫고 나온 그 순간부터 을의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. 이 묘월은 명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. 이 갑과 을은 땅의 내부와 외부로 그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큽니다. 직업으로 비유하면 이 갑은 땅 속에서 드러나지 못하고 기획만 하고 이 을은 기획 능력은 떨어지지만 땅 밖에서 좌우로 펼치며 사람들과 접촉하여 행동에 옮깁니다. 행동과 실천과는 을목이겠죠. 이 따라서 갑목은 정신을 이 을목은 육체를 활용하는데 어울립니다. 갑은 드러나지 않는 사장님, 이 을은 밖으로 드러난 사장님과 같은 느낌이죠. 이 묘월의 핵심은 땅 속에서 땅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. 안에 있으면 안 되죠. 예로 이 을목일간 여성으로 태어났다면 집에 있을까요? 주로 밖에 나가 사회 활동을 합니다. 고대 묘목을 공문이라고 했는데 공익을 위해 봉사활동하라고 요구합니다. 이 묘월의 시공간에서 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봄에 옷장 정리하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. 봄과 여름에 활용하는 에너지들은 이 묘월에 바빠지기 시작합니다. 사계도를 보시면 을계 병무경은 이 묘월을 맞아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이 가을과 겨울에 활용하는 에너지들, 정신, 기임, 갑들은 자신의 역할을 정리하고 마감하여 뒤로 물러납니다. 이런 시공간 변화를 이해하면 지장간 1에서 설명했던 시절을 만나다의 개념을 이해하게 됩니다. 이 부모님을 잘 만나서 돈은 많지만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좋은 직업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게 느껴지는 것들은 모두 살아가는 환경이 자신에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죠. 이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묘월에 갑에서 을로 변화하면서 이 갑을 키우는 에너지의 변화가 옵니다. 사계도를 보시면 이 묘월을 경계로 임수가 갑을 키웠는데 이 을이 땅 밖으로 드러나면서 임수는 쓰임을 잃고 계수의 발산 에너지가 을을 키우기 시작합니다. 이런 에너지 특징 변화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. 용신 이론을 활용하는 공부를 했더라도 이 수기가 필요한데 임수가 없으면 계수를 쓰면 된다는 논리는 문제가 있습니다. 임수는 응축작용으로 만물을 수축시키기에 을목의 좌우로 펼치는 에너지에 쓰기에는 어렵죠. 용신은 내 팔자에 꼭 필요한 글자인데 맞지 않는 용신을 쓰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. 이 사계도는 자연의 순환 과정과 시공간의 변화 과정에 명료한 기준점을 제공합니다. 진월을 좀 알아볼까요? 이 진월의 지장간에는 을계무 에너지들이 있는데 이 진토 공간 자체에서 무게 합하여 이 화기를 증폭합니다. 이 상황과 동일하게 이 진토는 수기가 적절하게 채워져야 이 을목이 적절하게 자랍니다. 다만 열이 오르기에 이 기해년 무진월, 이 지난달 같은 경우 수기가 탁해지니 고혈압, 당뇨와 같은 증상으로 몸이 피곤하고 피가 잘 돌지 않아 두통이 생기고 무기력해집니다. 이 묘월의 을의 좌우확산 작용이 이 진월로 넘어오고 임수가 묘지에 들고 이 계수가 고지에서 을의 성장을 돕던 에너지를 줄이고 사월에 꽃필 준비를 합니다. 이 지장간에 을계무 새 에너지가 있는데 그 특징은 모두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는 겁니다. 이 을은 밖으로 나가서 좌우로 펼치고 또이 계수는 발산 에너지 자체이며 이 무토는 을계의 에너지를 받아주는 터전이죠. 이 성장을 주도하며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시공간입니다.
이 무게 합은 무토 지구와 이 대기 개수가 만나서 이 을이 뛰놀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기에 공익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런 터전 위에서 생명체들이 상과 들에 펼쳐집니다. 이런 물상은 해외, 교육, 공직과 같죠. 또 진토는 밖으로 나가서 이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인맥을 잘 형성하죠. 다만 이 결단력은 없기에 진토는 이 결단을 필요로 하는 업무보다는 인맥을 형성하는 영업직에 어울립니다. 이렇게 기본 원리를 이해한 후 의미를 확장하여 다양하게 활용하면 됩니다. 다음은 4월입니다. 이 병화가 인월에서 장생하고 묘월의 개수의 발산 에너지가 확장되기에 이 병화의 작용력도 점점 커지다가 이 4월에 적극적으로 빛을 방사합니다. 정리하면 을이 경으로 무령을 바꾸고 이 개수가 병화로 에너지 특징을 바꾸는 과정이 바로 이 진사월에 이루어집니다. 그렇다면 이 4월에 할 일은 이 무토 위에서 경금 꽃을 피우고 이 병화는 빛을 분사하여 꽃을 활짝 펼치고 짝짓기 하는 시공간이죠. 꽃이 피니 벌과 나비가 달려들고 사방팔방에 향기를 퍼뜨립니다. 열매 맺기 위함이죠. 여기에서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게요. 이 묘진 4월을 지나는 과정에 이 개수의 발산 에너지 작용은 꽃이 피기까지 필요하고 이 오미신 월에는 이 병화의 분산 작용으로 열매를 키웁니다. 즉 개수는 성장해서 꽃피는 것까지 주관하고 이 병화는 열매가 완성될 때까지 주관하기에 이 개병 조합은 봄과 여름을 주도하는 에너지죠. 이런 4월의 시공간 특징에 어울리는 직업이 무엇이 있을까요? 이 예로 홍보, 광고, 영상, 홈쇼핑, 인터넷 판매, 빛과 기계의 조합인 카메라, 영화배우 등 화려한 빛의 세계와 관련된 직업을 갖습니다. 자연의 이치 그대로 직업, 성격, 심리 등에 응용하면 됩니다. 근본을 이해하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.